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쁜 다육이와 같이 놀아요. 세월 가는 줄 모르죠. 도끼자루 다 썼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짜 참고 호박지를 찔러가면서 참았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이뻐 보여서 제가 요런 애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창들도 키우고 있지만은 베란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굉장히 빡빡해요.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또 각종 제가 다양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고 참아요. 사고 싶어도 참고 안 보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분이 이제 우리 그 콩실이네 다육에서 이제 그쪽에 채원들 화성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실방하면서 또 이렇게 또 분들을 또 저렴하게 중고분이라 해도 분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굉장히 예뻐요. 딱 우리 베란다에 딱 맞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5개만은 득템하면서 또 매직잼 골드도 같이 보내달라 해서 오늘 우체국에서 왔네요. 그래서 너무 딱이에요. 우리 제가 저큰 아이들 잘안 키우고 또 부담스럽고 해서 사이즈 사각화분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로 했더니 콩분보다는 크고 딱 다져진 아이 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직잼 골드 한번 심어 볼게요. 저희 집에도 매직젠 골드 하나가 있긴 한데 얼굴이 엄청 다져졌어요. 그래도 도저히 합식은 안 되겠고 이게 지금 두 포트거든요. 두 포트 한 포트에 7,000원씩 해서 집에 있는 그냥 이렇게 안 쓰던 분에 이렇게 앉혀 주려고요. 오면서 머드팩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먼저 씻겼어요. 너무 인사하는데 실례가 될것 같아서 얼굴을 먼저 씻기고 세수를 시키고 분갈이를 해볼게요. 같은 매직잼이라도 굉장히 환경에 따라 굉장히 틀려요. 저 지난 여름 밖에서 굉장히 이게 다져지고 얼굴이 작아졌어요. 얘도 매직잼 골드거든요. 얘는 집에서 키워진 아이고. 얘는 농원에서 풍부한 영양을 먹으면서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조금은 덜 다져진 청춘이에요. 청춘. 파릇파릇한 청춘이에요.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뿌리도 물에 젖어 있고 얼굴이 예쁘죠? 그래서 밑에 하엽들이나 이런 거좀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떨어진 잎들도 정리 좀 하고, 통풍이 잘 되게끔 잎이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부러진 잎들이랑 좀 정리를 좀해 주고, 같이 두개 합식해 볼게요. 작은데 두 군데로 심으려다가 얘들이 또 굳혀진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이 굳혀지면서 또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럼 또 화분이 헐렁, 또 핫바지처럼 헐렁해지겠죠? 처음에는 굳혀진다는 그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크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러죠. 근데 키우다 보면 얼굴이 작아진다는 걸 그때 키워봐야지 알겠더라고요.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새순들이 막 나오네요. 요런 나오는 새순들도 이게 위에 그늘이 많고 하면 조금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에 아래쪽 입장들은 좀 떼주고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랫 입장들은 좀 조금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떼는데도 부러지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이쁜 아이 들였으니까 기분 좋게 분갈이 해볼게요. 특별히 뭐 뭉쳐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굉장히 흙상태도 좋고, 그래서 그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물도 많이 품고 있어서 물 주기도 한동안 이따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밑에 난석을 좀 깔았어요, 약간. 난석을 깔고 거기다가 굵은 마사를 한켠더 깔아줬어요. 얘도 레티지아랑 같은 과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레티지아. 제가 집에 있는 분갈이 매직잼 분갈이 하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얘가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 금이 매직잼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웃자라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이제 햇빛에서 쨍쨍한 햇빛 보면서 자라서 크게 웃자라진 않았어요. 얼굴이 다져지긴 했는데 웃자라진 않았어요. 이게 키가 막 잘못 키우면은 콩나물처럼 길어지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영양은 많이 주지 않고 그냥 약간 척박한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로 한번 심어 볼게요. 요렇게 심으면 나을까요? 요렇게 심으면 이쁘겠죠? 예뻐 보이나요? 이렇게. 아, 된것 같아요. 흙이 많이 젖어 있고, 입장도 물을 많이 먹은 상태라서, 분갈이하고, 한동안 물은 굶겨도 될것 같아요. 색깔이 환해서 이 겨울에 환한 색감의 아이가 들어오니까 우리 베란다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 도자기 만들 때 돌리는 거 그거 이름 뭐였죠? 그거? 그걸 하나 산다는 것이 맨날 안 사고 있네요. 맨날. 이거 하면 생각나고 아니면 까먹고 그러네요. 돌림판 그게 특별히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콧노래가 나오네요. 예쁜 아이 보면서 분갈이 하겠고요. 기분 좋아지네요. 토닥토닥 뿌리에 흙잘 들어가서 예쁘게 자리 잘 잡고 이 노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라네요. 예쁘죠? 흙이 바짝 말랐으면 보통 분갈이하고 뭐 4, 5일간에 이렇게 물을 주지만은 얘는 수분이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 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은 입장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빳빳해요. 보기에도 벌써 빳빳한 게 보여지거든요. 물안 먹은 아이들은 이렇게 만지면 이게 중간 입장쯤 기준으로 해서 만져봤을 때 말랑거린다든가 이 입장을 접었을 때 부러지지 않고 접어질 정도 그 정도면 물을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따뜻한 날 골라서 물을 좀 줘야 돼요.
너무 굶기면 아래쪽으로 하엽이 져가지고 입장들이 견디질 못해요. 다 떨어져 버리고. 물안 먹고 사는 생물은 없어요. 저도 물 먹어야 되고, 다육이들도 물 먹어야 돼요. 예쁘나요? 예쁘죠? 저는 예뻐 보입니다. 오늘도 구루민의 베란다로 놀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최원들 화성점 사장님, 예쁜 아이 보내주신 거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